졸려. 안녕하세요, 신하수입니다. 지금 매미들이 굉장히 열심히 울고 있는데 지금 새벽 5시 반이거든요. 어제 2시에 잤는데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매미가 진짜 미친듯이 우네. 목소리가 잘 담길려나? 아무튼 오늘 이렇게 3시간 자면서 바로 나온 이유는 대구 한일대학교의 동생 자취방에서 뭐 하나 가져올 게 있어가지고 방일체계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다녀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려고 하는데 저기 지금 고양이가 한 마리 있네요. 야옹이 귀여워. 잘 있어. 네, 고양이는 정말로 귀여워요.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갔다가 동대구 터미널 갔다가 거기서 소카든 그린카든 하나 빌려가지고 그걸로 또 경산시에 있더라고요. 대구 한의대학교가. 아니 대구 한의대학교인데 대구에 안 있고 경산이라는 곳이 따로 있대요. 또 경산시까지 가서 주차 해두고서는 자취방 들어가서 물건 찾고서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동대구역에서 다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 일정. 서울에서 대구, 대구에서 서울 당일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새벽 감성인가? 하늘이 진짜 이쁘다. 9호선 신목동역을 타중입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 졸려. 날씨 진짜 좋다. 그리고 진짜 덥겠다. 큰일 났다. 대구 갔는데 더워. 벌써 더워. 고속버스 터미널 되게 좋아졌네요. 뭔가 로봇 같은 것도 하나 있고. 뭔가 아침밥을 먹고 싶은데 다 닫았네. 배고픈데? 서대구 저기서 타는 건가 보다. 여기서 타는 거고 나 이제 밥만 먹으면 되는데 밥을 어디서 먹지? 식당들 다 닫아서 그냥 편의점 밥. 매콤 참치 솔직히 맛있습니다.
10시 30분부터 여는데 지금 10시 20분이네? 좀만 더 기다려야지. 와, 대구 처음 와봐. 와, 제가 졸려가 눈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네. 제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딱 오고선 느낀 건 여기 햇볕이 좀 나는 곳이랑 다른데? 오! 하늘에서 레이저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눈을 뜰 수도 없고 너무 덥다. 대구 한의대학교가 있는 경산까지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러 온 게 아니니까. 여름 치맥은 인정이지? 근데 저는 사실 치맥보다는 치콜이 더 좋아요. 아, 맛있겠다. 냠냠냠. 떡갈비 대박. 마이야르 봐. 저 소카를 타기 전에 요런 것들 있었던 것들. 타기 전에 있는 것들입니다. 딱히 큰 문제점은 없어 보여요. 그냥 짜잘짜잘한 풍집대 말고는. 네, 이거 없고. 아무래도 대구시에서 경산시까지 꽤 멀어가지고 소카를 빌렸습니다. 예, 빵빵. 소카에서는 절대 금연, 저 금연이고요. 내비게이션 틀어주세요. 이 차량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있어 위험 감지 시 경보가 울립니다. 훌륭합니다. 소카와 안전운전하세요. 네, 안전운전할게요. 아, 더워. 모닝 진짜 작다. 남은 대여기간 3시간 56분으로 뜨고, 자, 가도록 합시다. A few moments later. 아, 동생 자취방에서 볼일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야죠. 여기 대구 한의대학교네요. 멋있네. 오, DHU. 멋있습니다. 진짜 덥다. 다시 돌아가자. 내비도 다시 찾았고 돌아가도록 합시다. 출발. 아, 길이 너무 막혀. 마지막으로 차 기스 있는지 뭐 어디 박은 거 없는지 확인 하는데 박을 리가 없지. 왜냐면 슈퍼 안전 운전을 했거든. 네, 깔끔합니다. 아, 네, 죽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동대구역까지 왔고요. 경산시에서 대구가 꽤 머네요. 운전으로도 한 30분? 40분 정도 걸렸는데 무사히 뭐 동생 짐도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먹을까? 아, 배고픈데? 대구에 뭐 맛집 없나? 아, 진짜 피곤하다. 저녁까지 먹었고 돈가스 먹었습니다. 돈가스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동대구 버스터미널에 왔어요. 지금 오후 5시인데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서울 집에서 나왔잖아요.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오고 6시에 버스 타고 10시 20분 정도에 대구에 도착해서 강산면허 먹고 그 다음에 소카 빌려서 한 40분 걸려서 경산시 가서 경산시에서 동생 짐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소카 타고서는 경산시에서 동대구역까지 와서 돈가스 먹고 이게 12시간 걸리네. 와, 영상은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못 찍겠어요. 영상은 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았을 것 같지만 항상 하는 말이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좋아요, 구독이 제 낙관 뜨는 제가 흔히 흔히 믿습니다. 흔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하수였습니다.